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입니다. 오랜 기간 경기 북부 발전을 꿈꿔오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수도권이고 군사 경계 지역이고 현재 북부 시군들은 서서히 엔진이 꺼지고 북부 발전을 꿈꿨던 이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시작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뜨겁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포, 구리, 고향에 이어 과천시장까지 만나 메가시티를 논하는 등 적극적인 공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메가시티 서울처럼 주목받고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김동연 이사는 당선이 되고 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열정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지사께서 구상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는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고양시에서는 토론회 한 번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지사가 의지가 있다면 시장 군수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직접 찾아가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경기북부 도민들은 공약이 아닌 지사의 치정용으로 포장된 것은 아닙니다.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북부 주민들의 8천여 표 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 도민이 밀어주어 지사가 되었기에 비록 본연과 당은 다르지만 지사가 경기 북부를 위하는 순수한 진심이 있을 거라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경기북부 도의원협의 회장으로서 경기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리당량을 벗어던지고 도의원들과 합심하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위원들이 합심하여 국회와 정부에 경기북부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경기북부 8개 시군 단체장을 만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도의 특별위원회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진정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다면 왜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각 시군 장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경기도는 왜 서울시처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해 지역 순환 토론회 비전 선포식 등 거창한 행사는 끝이 않았습니다. 민관 소통 추진협의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그전부터 존속한
보고회, 비전 선포식 등 숱한 행사는 그저 보여주기식 그칠 뿐 알맹이로 김동연 지사를 믿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도의회 특위위원장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사의 경기북부에 대한 온갖 궁합도 실현되는 것이 없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북부 도민들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제안드립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세로 경기 북부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경기 북부 시장 군수들과 군사 수도권 정비 개입법 규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공공의료 설치 조성 및 의료시설 확충 신성장 특구 조성 등의 이행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경기 북부에 대한 공약이 실천 없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기 북부를 위하여 마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점검해 주십시오. 경기 북부 도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도민들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